안동댐 옆에 있는 납강 물길 공원입니다. 이쪽에 뭐 비밀의 숲이라고 사진 찍기 좋은 데가 있는 것 같아서 와봤는데요. 저쪽에 돌다리 보이는데 저기서 사진 찍은 게 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일단 언덕길 따라서 잠깐 올라가 보고요. 여기도 가을에 와야지 진짜 멋진 것 같더라고요. 댐에 저장되어 있는 물로다가 수위 차이에 의해서 자동으로 나오는 분수라고 합니다. 안동댐 정상 이쪽으로 해서 안동댐으로 올라가는가 봐요. 댐이 보입니다. 풍경 사진만 찍어야 되는데. 정자 전망대 옆에 철계단이 있어서 길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내려가 보고 있어요. 수력발전소 수차 2017년까지 사용됐다고 합니다.